미국에서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골프를 칠 수가 있어요. 혼자서 은퇴한 어느 장로님이 혼자의 골프를 치다가 평생 처음으로 홀인원을 했어. 홀인원을 혼자 했는데 본 사람이 없어. 아무도 축하해 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참 쓸쓸했어요. 그리고 혼자 홀인원을 하고 너무 혼자 좋은데 아무도 축하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혼자 오다가 잔디 깎는 아저씨인데 저 오늘 홀인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축하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기쁨이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아멘. 아멘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영적 기쁨, 영적 기쁨도요 함께 누려야 돼. 함께 영적 기쁨. 아멘. 영적 기쁨도 함께 기도 신앙생활을 함께 더불어 우리가 너희가 저희가 신앙생활은요 이 불교는 혼자야 돼. 또 혼자 도닦아야 돼. 천주교도 혼자 수도해야 돼.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만 유일하게 같이 해야 돼. 같이 전도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헌신도 같이 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고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함께 나누는 이 여기서 충만 맛봐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와 함께, 성도 함께. 아이 나 뭐 다 싫고 나 혼자 하나가 나와 일대리야. 그게 약간 이상 이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상처를 내가 옛날에 많이 받아간다. 성도들 다 싫고 다 나는 하나님 나와의 관계. 그래서 혼자 심지어 교회도 안 나오고 혼자서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사람들 말했어. 인터넷 보면서 그런 시대가 이제 점점 더 가까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늘 신앙생활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는 기쁨, 포럼이 함께예요. 함께 간증도 함께예요. 함께 응답도 함께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혼자. 물론 기도를 혼자 할 때도 많이 있어. 근데 신앙생활을 같이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집중 새벽기도 마지막 날이에요. 3일 딱 좋지요. 3일 동안 우리 찬양 인도한 찬양팀들 보니까 이 연습을 4시 반부터 하더라고. 그러니까 아주 일찍이 나온 거지요. 아주 연습을 한다고 연습에 찬양을 하는 팀들 또 방송실에서 더 일찍이 나와요. 방송팀들 안내한 분들 수고한 분들 너무 수고 많이 했는데 박수로 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니까 이 3일째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새벽 기도 통해서 나도 좀 응답 좀 받아봐야 되겠다. 평소 때 잘 못했지만은 이렇게 집중 새벽 기도 때 뭔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 생각만 해도. 그러니까 생각만 해. 하나님 생각을 아시거든.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당장 눈에 지금 뭔가 안 보여도 여러분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날이 뭐요? 절대 뭡니까? 절대 순종이. 뭐든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언제나 여러분 순종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삐딱해가지고 뭔가 비판하고 뭔가 함께하지 않고 뭔가 다르게 놀려고 하면요 그게 되는 것에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요. 지속 못해. 언제나 함께 가고 함께 따로 놀라면 안 돼. 그러니까 같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는 자세. 무슨 말씀 떨어지면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고 순종은. 그래서 순종이란 말은 순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하는 게 순종이라 그래. 그 뭐 뻔한 것도 할 수 있는 걸 뭘 순종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도대체 이 종남이한테 이해가 안 되는데
순종하는 그게 성경에 많은 순종이요. 순종 그래서 순종해라. 그것이 너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아멘. 구약 시대 때는 제사가 최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해라 이 말은 힘들단 말이에요. 용납하기 힘든데 그래도 순종해라. 그게 훨씬 예, 너가 드린다는 예배보다 훨씬 나으니라. 아멘. 순종. 그 다음 둘째 날이 뭐예요? 절대 헌신입니다. 순종을 한 사람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헌신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은 헌신해요. 순종 안 하는 사람도 헌신 안 해요. 헌신 안 합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순종 안 한다는 증거예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사람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사람에게 이어서 오는 것이 뭐냐? 행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행복이고 행복한 사람, 행복하게 살게 돼 있어요. 그 내가 왜 나는 삶에 행복하다는 단어 자체도 어색할까? 나는 행복하다고 느껴진 적이 없다. 이런 사람은 말씀의 순종이 시작부터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은 이상해요. 행복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가정도 그래요.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남편에게 순종한 여자는요 행복합니다. 이 겉똑똑이 돼가지고 뭐 내가 맘먹으려고 설치면요 똑똑한 여자인데 불행합니다. 자고로 건방지고 센 여자 좋아하는 남자가 지구촌에 아무도 없어요. 순종하고 남편도 아내에게 순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래야지 뭐 남자를 뭐 힘주고 금방도 여자가 말을 하면 아내가 말하면 듣고 그래 말이요. 순종하고 이래야 돼야 그것이 행복한 거지. 아멘.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순서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 뭐래요? 내가 너희의 생각 다 안다. 그 생각 아는데 너희에게는 희망을 주고 미래를 준다. 실패를 주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라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다 들어 있는데. 말씀 떠난 삶을 살게 되니까 행복하지 않지요. 어디에 뭐가 있으면 평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안. 그리고 여러분 미래.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냐? 전부 말씀 속에 다 있어요. 말씀 속에. 희망. 참 행복. 이것이 말씀 속에 기독교인에게만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저거 나름대로 살다가 그냥 망하든지 죽든지 상관없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이루시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은 뭐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결국은 뭐야? 하나님이 합력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은 합력해서 뭘 만드느냐?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참 선을 이룬단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은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되느냐? 올 체인지의 하나님. 올 체인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용하신 거 보면 돼요. 하나님, 천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하나님이 낮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셨다고. 낮추셨습니다. 빌립보 2장 6절로 8절.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낮췄습니까?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정도 낮았느냐? 죽기까지. 실제로 죽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 너 죽으라. 알겠습니다. 죽기까지. 이걸 뭐라 그래요? 절대 순종이래. 절대 순종. 죽기까지. 이걸 절대 순종. 절대 헌신. 그 말이에요. 죽기까지. 그래서 헌신 순종하기에 뭐 돈 몇 푼 내놓고 그걸 헌신했다고. 내 말 한 번 말 들어줬다고 순종. 그게 아니에요. 죽기까지. 이게 순종과 헌신이라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겠다고. 아멘.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들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요, 화가 확 나면 이 성경 구절이 속에서 나와요. 하나, 분노 조절이 안 될 때. 분노 조절 안 되는 분들은 많죠. 한번 열을 확 받으면 이성을 잃어버려. 그 뒤에 그 생각도 안 해. 그러니까 막 2판, 4판, 공사판 그냥 막. 조절이 안 돼, 조절이. 저도 젊을 때는 좀 그랬었어요. 열 확 받으면 보이는 게 없어, 그냥 막.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현장에 가서 복음 증가 때부터 내 체질, 내가 바뀌기 시작했어. 바뀌기 시작했다. 응? 그러니까요, 분노 조절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사실 솔직히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조절이 가능했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새로운 나를 서셨느냐, 이거 될 때 이거. 아,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 선을 이루시구나. 자, 이제 오늘 암송 한번 합니다. 말씀이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자,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아, 다시 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부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행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으심으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잠꼬대 하면서도 외웁니다. 그런데 같이 하니까 막 버벅대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양치질하면서도 양치질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또 그런 어느 순간에 이런 말씀들이 생활 속에서 나와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졌는데 어느 정도 낮아졌냐? 죽기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헌신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이분을 어떻게 하나님 만드셨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높아지심. 이렇게 낮추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2장 9절로 11절. 자, 2장 9절로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2장 11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 어느 정도 높였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줬어. 어느 정도 높였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게끔 지극히 높여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반전을 반전에 축복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반전에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시작은 미약합니다. 시작은 가난했는데, 시작은 연약했는데, 시작은 무능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났어. 불신자들 볼 때도 이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네. 저렇게 무능한 사람이 저렇게 윤회해졌나. 그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사람들이 변화되는 뼈.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 높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아져야 돼요. No cross, no crown. 내가 낮아져야 영광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아멘.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낮아지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사도신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인 것 세 가지 정리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느 정도 높였냐? 부활시켰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어느 정도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셨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죠. 자, 그리고 하늘에 올려서 뭐요? 하늘에 죽은 자가 한 분이 성천하셨어. 그리고 이제 성천하시니 뭐합니까? 절대 하나님 보좌 이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 세 가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보좌의 축복. 그래서 절대 순종, 절대 헌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이 절대 행복이에요. 응? 결과적으로 얼마나 행복합니까? 절대 행복.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유언을 하지요. 유언을 남기면서 하신 말씀. 유언으로 하는 말씀. 자, 한번 띄워보세요. 자, 유언의 말씀이요. 이 신명기 33장 29절. 자,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너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요, 본인뿐만 아니요, 다른 사람이 봐도 참 행복하게 보인다. 참 부럽다. 이게 신자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에요. 참 피곤하게 보인다. 참 불행하게 보인다. 이건 아니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 이렇게 높이신다고. 행복자로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아이, 나 재수 없어. 난 왜 이래? 하는 거 잘 안 돼. 그런 말을 입에서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안 돼도, 아무리 마음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게 늘 가슴 속에 있어. 결국은 축복으로 다 바꿔주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말을 그렇게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예를 들면 의식적으로 어디서든지 뭘 하든지 부정적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면 왜 이러지 내가? 이 사단 심부름이요. 절대 연습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서도 부정적인 말을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부정적, 의식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요, 이런 의식적으로 하죠. 왜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영적, 대진표를 바꿔야 돼. 뭐든지 간에 문제와 사건이 오거든 내가 싸우려 하지 마세요.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하나님입니까? 내가 전능자입니다. 오늘 맞는데 내일 틀릴 수 있어요. 그 인간의 한계예요.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맞는 게 없다니까요. 오늘 맞았지만 내일 틀려요.
오늘 틀리면 내일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뭐든지 영적 대진표를 싸움의 대상을 내가 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아멘. 다윗이 골리앗아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돼요. 다윗이. 그럼 다윗은 어떻게 나갑니까? 헤비급아 프라이급인데 게임이 안 되지. 나가면서 망군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 실력으로 나오지만 네 덩치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예수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간다.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진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대진표를 바꿔버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니까. 아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요, 바꾸면요, 이 하나님이 친히 뭐요? 친히 싸워, 대신 싸워줘. 당신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당신이 싸워지. 그분이 뭐요? 칼과 방패예요. 여러분의 다 막아주세요. 어려움을. 억울한 거 다 해결해 주세요. 바보같이 당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 저렇게 사람이 당하고도 저렇게 가만히 있어. 저렇게 욕을 얻어먹고도 저렇게 억울 손해를 보고도 저렇게 덩신 취급받으면서 가만히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면계약 가진 사람은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 나중에 다 이긴다니까요. 좀 여러분 너무 기세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바보같이 살아. 불신자가 볼 때도 좀 그렇게 막 그렇게 막 그냥 너무 그렇게 독하게 보이면 안 돼. 저라면 참 선하게 보이네, 착하게 보이네. 그래야지 너무 그렇게 사는 게 악착같이 그냥 죽기 살 그러면 안 돼. 말 한마디 기분 나쁜 소리 들었다 해가지고 악착같이 갈고 칼을 갈아 밤새도록 칼 갈아. 그건 위장병 와요. 당뇨병 온다고. 밤새도록 3일만 여러분이 경상도 부산 말입니다. 구리죽을 쑤어보세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억울해하고 분노해 보시라고요. 당장 병 옵니다. 건강한 사람 특징은요.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너 영혼이 잘 땐까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그 외몸에 안 좋은 자 뭔가가 늘 잡혀있어. 그래. 뭔가 자기가 해결해. 이분에게 맡기면 되는데 대진표를 안 바꿔서 그래.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절대 행복. 자, 이런 사람은 뭐요? 하나님의 스케일. 하나님의 스케일. 내 스케일 아니요. 이 쫑발이 그래가지고 무슨 세계보험 하겠어요? 돈 몇 푼 가고 짤짤짤짤 매는 주제에. 아무 힘도 하나님의 스케일, 스케일이 달라. 하나님. 스케일을 봐. 그래,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 스케일. 어떻게 순교를 합니까? 어떻게 생을 들여가지고 선교지에서 죽습니까? 그 자기 스킬 아니야. 하나님 스킬을 바꿨기 때문에. 어제 자기 인격으로 할 수 없는 거 어떻게 내 인격으로 헌신합니까? 내 인격 어떻게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스킬을 바꿔가지고. 스킬이 달라졌어. 성령은 여러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해야 돼? 행복한 무한도전. 무한도전이 아니라 행복한 무한. 세상 말하는 무한도전이 아니라 행복한 무한도전.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면서 영적으로 무한도전하는. 아멘. 이런 삶이 돼야 돼. 그래서 늘 여러분이 생각, 스스로 생각하시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참 행복해 보입니다. 아멘. 이렇게 행복하게 안 보여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행복해져요. 참 입이 무서운 거요. 행복 참 행복해 보입니다. 참 편안해 보입니다. 이래야지.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오늘? 이 경상도 문화는요 참 귀신 문화예요. 이 사람을 보면요 좋은 거 다 놔두고 나쁜 것만 지적합니다. 위한다고 기분 나빠요. 근데 이 수준 높은 사람 미국 같은 데는 나쁜 건 안 보여요. 좋은 거만 봐요. You beautiful, perfect 이런 말 막 잘 씁니다. 자수는 우리나라는 그런 안 씁니다. 완벽하네요. 이야 이런 거 말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네 머리가 왜 그렇노? 네 옷이 왜 그렇노?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표현. 그래서 남들에게 우리 친한 친구끼리 우리 장점은 다 아니까 단점만 서로 이야기해 주기를 하자. 친하니까. 그래야 서로 만날 때만 단점 이야기하다 다 깨지 박살 나빴어. 여러분요, 말도 안 소리. 그 칭찬하고 격려하면 오래 갑니다. 기분 좋아요. 그 사람 만나면 기분 좋아.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 자녀들에게도 칭찬하세요. 야, 너 오늘 멋있네. 야, 너 옷 잘 입다. 네 감각 있어. 이게 칭찬해. 자녀들에게 칭찬해. 뭐, 자식에게 칭찬합니까? 그게 귀신 문화라니까요. 외국엔 안 그래요. 와, 마들, 오, 땡큐. 자기 자식이 물 한 그릇, 야, 물 한 그릇 갖다 주면, 아, 땡큐. 우리나라는 당연, 뭐. 안 그래, 자식아, 가져와. 귀신 문화. 미국 문화 안 그래요. 다, 그냥 막, 와이프, 막, 자녀들 막, 칭찬, 서로 칭찬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알려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알려. 물론 그래도 이혼도 하지만 어떻든 간에 보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돼. 자,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 문화로 바꿔봅시다. 아멘. 당신 참 멋있어. 야, 오늘 아주 굉장한데 듣기도 간지럽지.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이게 뭐냐? 행복한 무한도전이요. 행복함을 만들어가는 거요. 어? 만들어가 행복함을, 행복함 만드는 거요.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 주시면 행복은 내가 만드는 거라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조금 길게 할 거예요. 내가 어차피 끝난 거 몰라요. 자. 올 브레싱. 자, 올 체인지를 했으면 그다음에 올 브레싱입니다. 올 체인지 하신 하나님. 올 브레싱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다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높으셨는데 높으심에 높이심에 절정. 이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시 밀보 2장 9절. 2장 9절에 뭐라 합니까?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2장 10절로 11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막 모든입니다. 모든. 모든 무릎, 모든 입. 주라 신하여.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주라 신하여. 주인이요. 인류의 주인이요. 뭐 하여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높이신다고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디 되느냐.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돼. 내가 지금 사는 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냐, 영광을 가로막는 삶이냐,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시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지극히 높고 영광스러운 위상과 권위를 내표하는 능력, 능력, 위엄, 권위, 능력, 위엄, 권위, 영광, 이거 다 주신다. 하나님 당신들 통해 영광 받게 하죠. 아,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이렇게 높여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원어적으로 보면요, 세상의 모든 존재를 처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 이 이름이요. 세상의 모든 영을 다 섬멸할 수 있는 그런 처분할 수 있는 능력, 아니 통치자의 신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돼. 예수 제대로 믿으면 그렇게 돼. 그래서 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요? 그래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구세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보면 큐리오스 이 말은 이 대문자로 썼는데 유일성.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밖에 유일성입니다. 유일성. 큐리오스. 주. 인류의 주인. 나의 주인. 에베소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 된다고요?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입니다. 통일. 여러분이 이렇게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나님 하실 때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계획이 있어서 부르신 거 여기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새벽 기도를 성령의 사람한테 나옵니까? 여러분 기도를 안 해도 여러분의 성경을 안 읽어도 전도를 안 해도 여러분 헌신을 안 해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시작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집 아직 동기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 자 스스로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나 깨나 앉으나 뭐 해야 돼요? 자나 깨나 앉으나 우리는 그리스도 돼야 돼요. 이분이 다 통치하고 계시니까 이분이 다 통일시켜 버리니 다 해결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자나서나 그냥 숨을 쉬면서도 주여 큐리오스 나의 주인이시오 이 말이에요. 주여 아버지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문화가 돼 습관적으로 그럼 주여라는 말은 큐리오스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유일하신 분이시여.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보통 축복이 아닌데 사람들이 사단이 장난쳐가지고요 싹 다 잊어버리고 불신자처럼 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사는 거는 불신자하고 똑같아. 참 억울하지요. 구원은 받아 예수 믿으니까 종교생활에 종교인들과 같아. 종교인들하고 똑같아. 우리는 종교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생명. 아멘. 능력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좀 실감나게 트루 스토리 좀 실감나게 시행사 하시라고요. 찬양이 나오잖아요. 주님을 느껴보시라니까요. 주님의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면 살아보세요. 그런 걸 인도하신 걸 느끼며 살아보시라고. 아멘. 속지 마시고 속지 마. 다 속아요. 다 속아. 자, 우리 인생에요. 인생의 최종 목표. 자, 인생의 최종 목표는 빌립보 2장 11절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우리의 최종 목표가 뭐냐?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 그렇죠?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이야 너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었느냐. 보세요.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표가 돼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정은주는 별거 아닌데 정은주나 뭐 성격이나 인격 별거 아닌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그래 돼야 돼요. 내가 대단 내가 그건 안 돼요. 하나님 아주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씩 망가지도 괜찮아요. 너무 완벽한 척 하지 마세요. 너무 완벽한 그 자세가 아직 갈라디아 2장 10절에 안 된 거예요. 아직 빨빨하게 살아있어. 죽어야 김치를 담그지. 죽어야 맛이 나지. 낮아져야 높아진다니까. 낮아져야 김치 맛있네. 이 김치 죽은 거요. 이게 얼마 센지 소금을 쳐도 안 죽어 이 인간이.
고난을 주고 실패를 주고 어려움을 주어도 안 죽어. 자존심이 빡빡 살아있어. 아세요? 맛이 없어. 사람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만날수록 맛이 나야 돼. 죽은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자존심이 뭐 필요 있어요? 쓸개도 없어. 쓸개도 없어. 다 던져. 개들이 다 줬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전도자예요. 전도 현장 가면 온갖 존심 상하는 거 얼마나 많이 막 얼마나 불신자 똑똑한 척 합니까? 속으로. 이게 참 진짜. 근데 뭐요? 내가 죽어야 돼요. 말도 안 소리 합니다. 지 똑똑이라. 크, 뭐 철학이 어떻고, 뭐 인문학이 어떻고. 아이고, 창세기 3종도 모르는 주제이. 개뿔, 무식한 짝이 없는 게. 새 초등학문 가지고, 자랑하고 다. 그래도 뭐 참아야 돼. 주야. 내가 이거 언제까지 듣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빌립보 1장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리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상관없다.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 바울의 신앙자 같습니다. 진짜 자존심 상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자기는 괜찮다. 이러나 저러나 복음이 증거된다 하면 나는 상관없다. 나는 도리어 기뻐하고 기뻐한다. 아니, 복음을 준 게 나는 아무리 가도 역사하냐 하는데 어디 내보다 못한 게 가가지고 역사에 났어. 이야, 이렇게 축하한다니 이렇게 기분 나쁘게. 내가 가도 안 하더니 저 사람 가서 영접했네. 응? 뭐 탐 났다 그러네. 사람이라 좀 순간적 기분 나쁘다. 즉시 돌이켜야지. 그죠? 돌이켜야지. 아니, 예원교회에 나와서 답 못 찾던데, 어디 조그만 교회가 답 찾았다고. 그 기분 들으면 정목사 기분 좋겠어요? 순간 섭섭하지만은, 그래도 은혜 받았다니 감사해야지.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그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여기에 뭐요? 올인했습니다. 올인. 여기에 집중했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된다. 여기에.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면 내가 다 내려놓을 수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항상. 여기에 대해서 뭐요? 바울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으로, 사상이요, 체질이요, 생활이요, 생애였어요. 삶을 그렇게 드렸어요. 모든 게 그리스도만 전파된다고 하면. 우리 예원교회는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통일되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도 그리스도 하면 아멘 하고 꺾어야 돼. 자, 이 문제도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 그럼 서로 모두 다 모여서 막 논쟁하다가도 아멘.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갈등이 있어요? 무슨 갈등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뭔 갈등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그래. 가정 문제도 막 의논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그리스도. 하면 아멘. 가족이다. 아멘 해야 돼. 그 집은 천국이요. 그래도 하면 그 지옥이요. 그 해결이 안 돼. 그리스도 말하면 아멘. 결론. 성경에 보면요.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산 역사, 다양한 사건들이 많죠. 다양한 사건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 다양한 사건들 뭡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요. 홍해 사건, 요단 사건, 여리고 사건, 이 놀라운 사건들이 쭉 나오지요. 막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막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다. 바다를 갈라버렸다. 길을 내버렸어. 여리고성 손가락은 안 되는데 막 그 경과 여리고성이 확 무너져서도 밖으로 무너져. 이스라엘 백성 돌고 있기 때문에 다치잖아. 안으로 싹 무너져. 그 지금도 있어요. 그걸
그 고고학자들이 그 열고 있잖아요. 그걸 확 물어줘. 어떻게 철철 흐르는 요단강이 쫙 갈라집니까?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도대체 인간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생기느냐? 이런 사건 일어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지금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하고 있는 거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요. 하나님이 하셨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불신자는 믿을 수 없는 거요. 자,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본당, 헌당,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희한하게 하나님이 참, 아니, 교인이 그래도 주일날요, 우리 내가 통계서를 보잖아요. 매주 올라오잖아요. 7,300, 7,200, 7,400, 7,100 왔다 해요. 매주 통계가 나요. 통계 주일날까지 다 예배 드린 사람들 몇 명이냐 다 올라와요. 그래프가 쫙 올라 매주 올라옵니다. 그러면 100명, 200명 왔다 갔다 해요. 50명 왔다 갔다. 한 사람도 우리나라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부자 이런 게 있잖아요. 부자 돈 좀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신기하고 놀라워. 전 세계요 행복지수 1위가 어딘지 아세요? 덴마크예요. 덴마크가 행복지수 1위라고 유명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룬텝이라는 그룬텝이라고 하는 목사 이 한 사람 때문에 그룬텝이라는 이 목사 한 사람이요 때문에 이런 행복한 나라였던 이 나라가 그 옛날에 19세기 프레시아 전쟁 때요 국민의 반이 죽었어요. 자기 땅 국토 40%가 뺏겼어요. 자, 국민의 반이 전쟁,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다 죽었고, 땅이 40% 뺏겼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이때 이 나라를 살려낸 분이 그룬텁이라는 목사예요. 그래서 이 목사, 이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나라가 안정되어서 이 그룬텁이 목사님을 기념하는 교회를 세우게 됐어요. 교회.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이야, 아니, 뭐, 그렇게, 이제, 나라 무왕대신이 부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명도,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동참해가지고, 그런 투비 기념교회를 세웠어요. 100% 전 백성들이 다 참여가요. 그 중요한 거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지었어요. 후대들에게 이 정신을 전달하자. 그런 의미로. 후대들에게 이 정신을 이렇게 망가진 나라를 살려낸 이런 그룬텁이 목사님의 이 정신을 이어받아. 그렇게 기념교회를 세웠다. 자, 우리 여원교회가 뭐예요? 언약 전달의 중심센터예요. 그러면 저 그룬텁이 교회인데요. 저렇게 지금도 저렇게 있어요. 지금 저렇게 저 기념교회예요. 그룬텁이 목사님의 기념교회. 여러분이 말이죠. 이 예원교회가 지금 나는 올 때마다 감격해요. 있자. 이 교회 비전 빌딩, 렘넌트 빌딩, 본당 참, 이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가난한 강서 지역에 부자라고는 한 명도 없는 이 예원교회. 온 성도가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세워 가시구나. 아멘. 신기하고 놀라워요. 신기하고 놀라워. 보통 교회들 가면요 부자들이 한두 명은 있어요. 신기하지만 한 명도 없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큰 부자가 하나 나왔다. 그 사람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아마 그분이 알아서 하겠죠.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37 정말 서밋 성전으로 지어 바칩시다.
자, 이 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번 주일날 이제 작정이 나가겠는데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다했어. 아이고, 뭐 교회 건물 친다 입당한 지 얼마 안 됐나 또 마지막입니다. 뭐 마지막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이걸 좋아하는데요. 여호수아 14장 12절은 갈렙이 아낙 산지를 정복하기 전에 했던 고백입니다. 이번 237 서밋 헌금을 드리는 영적 자세가 돼야 돼요. 이렇게 이런 자세가 돼야 돼요. 이거 띄워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앞서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을 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갈렙은 뭐요? 더 아무도 안 갈라 그래. 열두 지파 중에 아무도 아낙산지 너무 강력하고 너무 강대하고 너무 확실한 성읍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도 안 갈래. 그때 85세 갈렙이 내가 가겠습니다. 전에 모세께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말하지 않았 내가 나가겠습니다. 아무리 경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도저히 난공불락의 이 안악산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한 땅이 우리에게 저 안악산지같이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정 멀리 보여도 여호와께서 우리 영계의 성들과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은요 얼마나 확신과 감격에서 고백한 거예요. 감격 고백. 집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한번 14장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도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14절에 보면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을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자기 기업이 되었어. 아낙산이 자기 기업이 됐어. 지금까지 그랬어. 갈렙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랬어요? 행복한 도전이었어요. 행복한 도전. 자기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도전이었어요. 여러분도 행복한 도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은 따라서 나는 행복한 헌신의 아이콘이다. 아멘. 행복하게 헌신해서 최고로 축복받은 모델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아 제가 좋아하는 이 늘 말을 하지요. 늘 말하죠. 빅토리 비포 파이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이겨놓고 싸운 거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당 헌당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중요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시나?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하여 지금 기다리고 있다. 너를 테스트해서 내가 복을 주시려고. 아멘. 이 땅에서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형통의 축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거예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 하세요. 누굴 통해서 하십니다. 내가 왜 여기서 빠집니까? 내가 왜 이 명단에서 빠지냐고요. 이 축복이 대일에서 내가 왜 불신앙에서 빠지냐고요. 내 행편 이 핑계 저 핑계 이 이유 저 이유 대가 내가 왜 빠지냐고. 이 속에 나도 들어가야지. 아멘. 들어가야지. 나도 영적 욕심 좀 내세요. 나도 들어가야지. 아멘.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건데. 예원교회는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원교회는 망할래 망할 수 없어요. 되게 돼 있다. 근데 이 어차피 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쓰임 받아야지. 이겨놓고 싸운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이 올 블레싱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 순종, 절대 이 헌신, 절대 행복의 삶을 살아라고 3일 동안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보다도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시간, 내 몸, 내 삶을 하나님 헌신케 하여 주옵시고, 행복한 삶을 행복의 아이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